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방금 택배로 받은 겁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이 지금 충전기 중에는 그래도 꽤 인지도가 있고, 그러나 또 호불호가 갈리는 이제 충전기인데, 일단은 제가 다른 충전기 ISTT 제품이나 툴킷 제품 써보니까 조금 뭔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여러 가지 사용자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달리해서 충전을 좀 세밀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써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종류는 X6하고 X8하고 X12 뭐 이렇게 6셀, 8셀, 12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8셀짜리 전용을 샀고, 아무래도 6셀보다는 또 앞으로 향후 또 8셀까지 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더 여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걸 구매를 하게 됐고요. 한번 개봉기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CD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그리고 요거 XT60 단자 두 개 있고, 그 와이어도 보니까 12AWG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본 제품, 지금 저도 이 제품 오기 전에 설명서를 좀 간단히 봤는데 이게 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이걸 좀 배우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제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뭐 요거는 아웃풋, 요좀 특이하게 다른 건 여기가 입력, 여기가 출력이고, 그런데 얘는 여기가 이제 입력, 전원 입력하고 여기가 출력이 나옵니다. 아웃풋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온도 센서나 뭐 기타 뭐 서버 같은 것도 뭐 넣어서 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매뉴얼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 8셀 그 밸런스 잭이 있고, 여기 통풍구, 여기 쿨러 팬이 있어서 일로 좀 빠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 카드 넣는 거, 그 다음에 USB 단자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어디 동영상 보니까, 사용기를 보니까 요게 작동이 좀 불편하다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써봐야 할것 같고, 일단 전원을 한번 넣어볼까요? 전원은 24V를 제가 넣겠습니다. 24V. 기본 이렇게 나오고, 24V 입력, 지금 전원 입력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한번 여기 뭐 반응 안 하고 꾹 눌러 볼까요? 아, 꾹 누르니까 이제 이 글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젊은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좀 작아서 좀 보기 어려울 것도 같네요. 그다음에 차지, 리포, 차지 하겠다. 클릭? 바로 할 거냐? 노. 제가 매뉴얼을 지금 안 봐서 지금 막 눌러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작동하는 것 같으니까 검수 차원에서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 또 다시 꾹 누르면, 그 다음 또 샘이랑 그 다음 조정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백, 엔터. 지금 리튬 폴리머로 되어 있는데 리튬 이온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빼. 아, 여기 나온 리튬 폴리머. 전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만 갖고 있어가지고 리튬 이온을 누르고, 그다음에 보통 차지를 하겠다 그러면 차지. 바로 차지가 되는. 이것도 많이 배워야겠네요. 차지 하겠으면 꾹 눌러서 거기에 대한 세밀한 조건을 다시 잡는 거죠. 리튬 이온 캐패시티는 뭐 얼마다. 아, 이거는 그냥
무시 이그노어 하는 게 낫겠고 셀도 오토로 하고 오토로 잡을 수 있을 테니까 커런트는 얼마를 할 거냐 뭐쭉 이렇게 올리면 그죠?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한번 충전도 좀 이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2A 하겠다 선택. 그 다음에 차지 모드가 노멀 밸런스냐 클릭해서 슬로우 밸런스냐 이게 이제 슬로우 밸런스면 좀 정밀하게 하는 거고 노멀은 뭐 그보다 조금 덜 정밀하게 패스트 밸런스는 좀 많이 덜한 거죠. 유저 밸런스 꾹 누르면 또 바로 나가네요. 차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유저가 많이 조건을 변경해서 이 충전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는 뭐 특별히 뭐 매뉴얼도 봤지만 되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 좀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변경할 수 있다는 게좀뭐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일단은 뭐 특별히 작동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파워? 이 파워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 기능을 한다는 거죠. 얼마까지 되는지 한번 보죠. 36V 암페어는 맥스가 15A. 아니네. 30. 거의 9000W네요. 그럼 36에 30이니까 거의 1000W급 파워 서플라이 기능을 할수 있다는 거네. 이것도 마음에 드네요. 자, 이게,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X8을 간단히 리뷰를 제가 살펴봤고요. 자, 이렇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개봉 영상을 지금 찍어봤고요. 요거 한번 매뉴얼 정독해서 사용법 같은 거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